오늘은 췌장암 치료에 치료 효율을 높이는 통합적 암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췌장암은 매우 공격적인 암입니다. 또 두 번째는 췌장암이 발견된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초기가 아닌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수술 후유증 때문에 치료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인 경우에는 다른 암과 달리 초기부터 접근을 달리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적 암치료,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서 처음부터 암을 선택적으로 제압을 할 수 있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 이거는 특히 신체 데미지 없이, 신체 손상 없이 암을 제압을 하고 암을 굶기고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메가비타민, 이 역시 암을 일부 제압을 하고 또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부터 정상세포를 방어를 해줍니다. 세 번째, 미슬토 주사, 겨우살이 주사를 말하는 겁니다. 역시 겨우살이 주사 역시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이미 임상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항암제의 부작용으로부터,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부터 정상세포를 지켜주는,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적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고 치료에 제약이 많은 상태에서 이러한 보조치료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과 달리 췌장암은 초기부터 표준 치료와 더불어서 수술 전부터 항암제 수술, 방사선 치료와 동시에 고주파 온열암 치료, 메가비타민, 미슬토 주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